베어지는 나무에게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숲 비자림로에서 벌목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제주에 살던 화가 홍시아는 나무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숲에 가면 언제나 그를 안아주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속수무책으로 베어져 나가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질문을 하다가 매일 아침 나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100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무들을 그려 자신만의 숲을 만들어 전시를 열었습니다.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였답니다. 누군가는 베고 있지만 누군가는 심고 있단다. 나무에게도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었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8907번 신청곡입니다. 그라나도스의 연주 회용 알레그로,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피아노입니다.
그라나도스의 연주 회용 알레그로였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알리시아 델 아루차였습니다. 계속해서 생상스의 오페라 삼선고 데를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보내드립니다. 트럼펫 연주에는 로맹 를루에, 오르간 연주에는 띠리 에스카이히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생생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로맹 룰러의 트럼펫, 띠에리 에스카이히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블랑의 사랑의 길, 소프라노 파트리셰 푸티봉의 노래, 크리스티안 빌라 마르크의 첼로, 아망딘 사바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랄로의 첼로 협주곡 중에서 두 번째 곡 간주곡입니다.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장 마르티뇽이 지휘하는 파리 라무레 오케스트라입니다.
랄로의 첼로 협주곡 중에서 2악장 간주곡,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 장 마르테농이 지휘하는 파리 라무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가의 문장입니다. 내게는 문학적 재능이 없었습니다. 매일 나의 일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점점 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저는 두려움을 느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라고 불리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말입니다. 오늘날 그는 20세기 전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만 데뷔할 때는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한 작가였습니다. 여성 작가의 글은 팔리지 않는다, 출간이 어렵다는 말에 남편의 이름으로 첫 책을 냈습니다. 클로딘 학교에서, 클로딘 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리의 클로딘, 클로딘의 결혼생활 모두 자전적 소설이었지만 남편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날개 돋친 듯 팔렸지만 세상은 콜레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글을 쓰라고 종용했고 콜레트는 이름을 찾고 싶었습니다. 둘은 헤어졌습니다. 판권을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연극배우로 일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할 기회가 생겼다. 작가인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웃어 넘기고는 더 날카로운 글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콜레트는 콩쿠르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됐고 회장까지 지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릅니다. 코코 샤넬은 공공연하게 콜레트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고 오드리 헵번을 발굴해서 자신의 연극 지지에 세운 것도 콜레트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인데 프랑스 문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나는 문학적 재능이 없다. 매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나는 안도한다. 두려움과 마주서는 시간을 즐기던 사람, 이제는 프랑스 여성 문학의 개척자라 불리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그의 대표 소설 중 하나인 여명의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법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친숙한 하나의 이름, 본래의 내 이름밖에 없다. 내 이름에 이르기 위해, 내 이름으로 돌아오기 위해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가. 펜을 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예술가의 문장 오늘은 프랑스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문장들로 채워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음악은 시크릿 가든의 Song at the End of the Day였습니다. 9270번 저희 부부 결혼 34주년이 25일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꼬마 신랑처럼 귀엽던 남편, 지금은 머리가 은발이 되고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남편 하병현, 고마워요. 제 아지트를 퇴직금으로 따로 마련해줘서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꽃동산 꾸미며 꽃밭에서 살아요.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습니다. 결혼 3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작품 36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 인 모도 디 깐초네,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이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Thank you.
양숙희 하병연 부부의 결혼 34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보내드린 음악,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작품 36중의 2악장이었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63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아사이 듣겠습니다.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63 중에서 2악장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미션 중에서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가브리엘스 우버, 이어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엔니오 모리코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시스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레퀴엠 중에서 피의 예수입니다.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 레퀴엠 중에서 비의 예수,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베리 워즈워스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카이라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팜추환의 키보드 연주였습니다. 엘가의 피아노 오중주 작품 8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내쉬 앙상블입니다.
엘가의 피아노 오중주 작품 8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내쉬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입니다. 아론 로잔드 바이올린, 티보르 스위케가 지휘하는 바덴바덴 남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아론 로잔드의 바이올린, 티보르 소이케가 주의하는 바덴바덴 남서독일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브람스의 로망스 작품 118의 5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로망스였습니다. 먼저 브람스의 로망스 작품 118의 5,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클라라 슈만의 로망스 작품 5의 3, 주잔네 그리츠만의 피아노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모차르트의 플루스 아중주 3번 쾌열번호 285B 중에서 이 악장 주제와 변주입니다. 줄리엣 위레르 플룻, 꽈트로 보체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플루스 아중주 3번 퀘르보노 285 비중에서 2악장 주제와 변주 줄리엣 위레레 플룻 꽈트로 보체 단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